마음의 바람이. 요즘에 이제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의 문화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노벨문학상 소식 듣고 한강 소설책 한 번씩은 보셨죠? 안 봤어요? 앞으로 볼 계획은 있으시죠? 볼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불자이고 워낙에도 아버님 자체가 우리도 불교 소설가 아니겠습니까? 아재아재 바라재의 원작을 쓴 그 외에도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보여드린 이유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노벨 문학상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말을 생각할 수 있죠. 노벨 문학상은 크게 이제 여섯 개 부분인데 뭐 어떤 과학적인 부분들 또는 이제 문학상 그 중간에 이제 노벨 평화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부분은 어떤 과학적인 상들이라고 보면은 인류의 문화를 소통시키는 큰 역할은 문학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 더 가치가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노벨 문학상이 일본에서 세 번 정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문학의 강국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독서를 하면서 문학계에서 왠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항상 우리는 좀가 부족한 건가? 더군다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출판계가 불황이잖아요. 책을 잘 읽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불자님들도 불교책은 좀 보겠지만 그 외에 일반 책들은 보기가 수월치 않죠. 근데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이 한강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의 그런 쾌거를 이뤘다는 게 굉장히 불교적으로는 축제의 일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 네,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여성으로서 수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전대미문의 드문 일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알고 가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한강이라는 이름이 필명인가 가명인가 본명입니다. 이 작가의. 어렸을 때 한강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림을 좀 받았대요. 그래서 성장하면 꼭 크면 작가가 돼서 작가가 되면은 가명을 쓸 수 있잖아요. 작가명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꾸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 신춘문에 처음 당선될 때는 한강현의 필명을 썼어요. 그렇게 지금도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내 이름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한강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까지 한강으로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한강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또 작가적인 이름으로 볼 때도 이해하기 쉽고 금방 기억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 성장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소중함을 간직하는가, 의미 부여를 하는가. 우리 불자님들도 본명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본명에 대해서 또 수계식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바쁘고 싶은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내가 불교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을 보면은 주된 이야기는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국가에 대한 폭력, 또 집단에 대한 폭력, 또 개인에 대한 폭력이 그게 마치 정당화된 것처럼 미화될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나아가고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로 들려요. 그랬을 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작가는 여러 중단편 소설에서도 보면 나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잖아요. 어떤 평화를 상징하고 어떤 그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고 또 자비를 뜻하죠. 숭고한, 자연스러운. 그게 불교적 맥락과 닿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강 열풍이 불었다라고 볼 수 있듯이 영상이 많이 나와요. 지난 과거에 이제 한강 작가가 나왔던 영상도
또 난이 나고. 제가 이제 이거 조사를 하면서 한강에 대한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순전히 한강만 또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래서 한강에 대해서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한강 작품에 대해서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두 편을 만들었어요. 영화를 두 편을 만들었는데 그다지 흥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CGV에서 다시 재상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어차피 수익이 나지 않을 걸 예상하지만 그래도 어떤 노벨 문학상의 수상 원작이라는 측면에서 재상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영화를 봤을 때 좀 아쉬웠어요. 아, 영화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식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원작이 뛰어나면 영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작을 능가하기가. 그래서 그 영화 이후에 한강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더 이상 영화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제가 아는 영화 제작자가 이 소년이 온다를 5.18에 관한 소설이잖아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한강 작가를 만나는데 한강 작가가 더 이상 영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실험을 해보니까 자신의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질 때 그렇게 의도를 잘 살리지 못하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소설을 읽을 때, 우리 글을 읽을 때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화라는 것은, 영상은 거의 주관적인 감독의 생각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상상의 축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문화적인 현상으로 볼 때 우리 이제 저번에 불교 박람회에서 보면은 유린 스님, 개그맨 윤성호 씨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인기 있는 문화 그리고 청년, 젊은 세대들, MZ세대라고 하는 20, 30대 세대들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있었고요. 또 그렇게 돼서 출판계에서도 불교 서적이 잘 팔렸습니다. 소설 시타르타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이죠. 헤르마네스가 지은 책이 오히려 더 개정판을 내서도 출판을 하듯이 더 출판이 잘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문화적 현상이 정말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불교적인 문화전법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하루 신중기도를 맞이해서 신중이라는 것은 불법의 가피와 옹호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우리 불자들이 우리 신중들의 보호와 찬탄을 받듯이 이제는 우리 불자들이 신중들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설가 한강처럼 홀로 무수의 뿔처럼 노력하는 불자, 예술인, 작가, 창작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원을 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신중 옹호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2의 제3의 한강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중기도를 맞이해서 한강 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정말로 이 불법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별빛 같은 불자, 작가, 창작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자들이 지켜주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 그런 불자, 작가들이 정말로 불국토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큰 공을 세울 수 있다고 봐요.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 교리라고 하잖아요. 이 교리가 문화로 세상에 스며들 때 누구나 이 불교가 삶의 일부가 되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영화를 하나 만든 적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스님 역할에 젊은 친구가 필요했어요. 젊은 스님 역 10대. 그래서 여러 오디션을 봤는데 다들 잘 하는데 삭발을 하기 어렵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한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삭발도 할 수 있고 잘할 자신이 있고 근데 연기 경험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의지가 아주 뛰어났어요. 근데
이제 불교를 전혀 몰라. 집안 자체가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부모님은 독실한 교회에 다니고 본인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배우를 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국한 받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고민 끝에 저는 그 크리스찬 배우를 선택을 했습니다. 주위에도 다른 스태프들이 좀 반대가 있었어요. 너무 이제 모험이다. 연기 경험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 선택이 옳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경기도권에 있는 템플트에도 보내기도 하고요. 이제 불교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불러가지고 제가 목탁 습의도 알려주고 해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스님 역을 맡았던 젊은 친구가 정말 오히려 스님처럼 자연스러웠다라고들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불과 한 달 정도 됐을까요? 왔습니다. 여기 불광사에 인사를 온 것이죠. 제가 부른 게 아니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석촌호수를 한 바퀴 같이 돌면서 얘기를 잠시 나눴는데 저는 그 친구에게 종교를 바꾸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요. 그럼 아예 지금은 아예 멀어졌느냐? 가끔 간대. 친구들 보러. 왜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친구 보러 가는데 그 이상은 가지지 않더라. 왠지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 가지는 조금은 그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독선적인 면이 이제 점점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를 알게 돼서 절에 오면 더 편해진다라는 거죠. 부모님은 역시나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종교를 그 친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는 태생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적인 집안인데 문화적으로는 불교를 받아들인 거죠. 사실은 두 가지 종교가 같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불교를 문화를 접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리틀 부드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유명한 배우 키아누 리브스라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 영화를 촬영을 하면서 불자가 됐어요.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됐어요. 또 영국의 유명한 베네딕트 컴베베치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불자로서 굉장히 소임을 다해요. 프랑스의 플럼빌리지에 있는 틴나카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자전적인 다큐멘터리를 자신이 직접 제작을 해서 세계에 홍보를 해요. 배포를, 배급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런 전문가들, 아무래도 문화적인 전법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더 훌륭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노벨상 수상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 이 소설가 한강이 불교적 세계관을 잘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불자라고 봅니다. 과거 문학 잡지에 한강 작가가 썼던 글이 있어요. 법회보도 잠깐 써놨는데요. 10대 시절부터 나는 누구인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하고 왜 죽어야 하는지의 근본적인 의문으로 시달렸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대 후반에는 정식으로 불문에 들어오기 위해서 출가를 하려고 고민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만 봐도 굉장히 이 사색하고 이성적인 이 작가가 출가하기 마음을 먹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사색을 했을까라는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불교의 인연은 서울에 살 무렵에 어린 시절에 이제 작가가 10살 무렵이었나 봐요. 가족들과 함께 서울 우리 삼각산 도손사 있지 않습니까? 도손사를 처음 갔나 봅니다. 연등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손사에 아주 장엄된 색색들의 연등을 본 거예요. 그 연등을 보고 어린 10대 소녀 한강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불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 서적을 보게 되고 또 집 근처가 서울 수유동의 화계사였대요. 그래서 화계사에 드나들면서 20대 그 방황 시기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불교적인 도움은 역시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승원 작가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소설 아지아제 바라제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전기도 소설로 썼어요. 사람의 맨발이라고. 그리고 소설 원효, 소설 초이 이렇게 훌륭한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아버지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이 딸 한강도 작품에 스며들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이처럼 한강의 소설에는 불교적인 세계관이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 존재에서 오는 괴로움을 어떻게 행복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비유나 묘사를 통해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주된 그 흐름의 내용들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중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특히 장편으로는 뭐 소년이 온다, 또 작별하지 않는다 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에게 좀 알려진 거는 아무래도 부커상을상, 부커상이 이제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데 이게 세계 3대 문학상에 속해요. 그게 채식주의자가 그 상을 과거에 수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채식주의자의 내용을 잘 보면 굉장히 불교적 세계관이 담겨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채식주의자의 짤막한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육식은 어떤 폭력, 폭압적인 세상과 인간을 상징한다면 채식은 그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채식주의자 소설에서 가장 여러 장면이 있는데 불편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주인공 이 영애가 채식을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일절 육식을 거부를 합니다. 남편이 굉장히 고민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처갓댁에 알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었어요. 주인공 영애. 월남전에 다녀온 군인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식 고기를 먹어라 먹어라 했는데 딸이 먹지를 않자 아버지도 그만 강제로 그 고기를 딸 아이의 입안에 구겨 넣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딸 영애는 그의 방어의 항의의 수단으로 몸에 자해를 합니다. 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독자들에게는 꽤 인상 깊은 불편한 장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영상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폭력과 아름다움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진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상반단 되는 현실. 폭력적이지만 또 이 아름다운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폭력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작가 스스로 그런 폭력적인 상황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래요. 영상에도 나왔지만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이런 장면을 보면 한동안 음식을 못 먹는 정도로 굉장히 연약한 여리여리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는 폭력을 견디기 어려운가를 쓰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장면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작가의 말은 폭력적인 장면을 통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그 말이 좀 마음에 서렸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이 싫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게 작가의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작가의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불편한 질문 속에서 견뎌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는 모습과도 좀 겹쳐지는 지점이 있죠. 우리 일상이 사실 곳곳에 폭력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 우리 삶에서 언어의 폭력이죠.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친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공간에 대해서 문자로 된 언어 폭력들이 많죠. 그리고 또 익명으로, 잘 모르면서 익명으로 포장되는 그런 폭력들이 많습니다. 우리 불광사도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편한 곳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한강 작가의 말을 빌려서 덧붙이면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가야 할 길을 가고자 한다면 불편한 현장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 아픔을 이겨낸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과 자신의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이 고통스러운 현장을 통해서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라고 작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조국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땅에서 넘어진다.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한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비록 이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훗날의 아름다운 날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현장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수행으로 꿋꿋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요일날 일요 다란이 기도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덧붙여서 드려요. 이처럼 한강의 작품의 세계, 불교적 세계관은 뚜렷합니다. 누가 봐도 사실은 불교적 세계관이죠. 작가 스스로 불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불교적인 소소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채식주의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작가 초기에 쓴 작품들은 훨씬 더 불교적입니다. 제가 한 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붉은꽃 이야기라고요. 2003년도에 나왔어요. 이 책은 이제 중편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굉장히 이제 좀 특이하게 시와 소설을 같이 엮어낸 책이죠. 그래서 굉장히 동화스러워요. 제가 도선사에 가서 연등의 충격적인 경험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써진 소설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주 그림들이 많고요. 뭐 이렇게 그림과 글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등을 통해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소설입니다. 어린 주인공이 있는데 남동생이 불의의 문제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는 그저 사찰에 가서 하얀 연등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하얀 연등이 뭐예요? 영가등이잖아요. 우리 절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인공 누나는 굉장히 붉은 연등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 붉은 연등을 보면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하면서 그 출가 생활을 일대기를 압축적으로 여기에 담아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입적할 때까지의 담담한 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면 순간순간이 마음의 해탈이고 성장하는 배경이고 그렇구나 라는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는 내면의 성장 소설이다. 지금은 절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 도서관이나 중고로는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한강 작품이 이제 재출간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봐요. 그리고 최근 가져오지 않았지만 1999년도 아기부처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름부터가 아기부처예요. 굉장히 불교적이잖아요. 그 작품이 1999년도에 소설 문학상으로 받은 작품인데 지금도 그렇죠. 과거에는 일단 문학상들을 수상작들을 모아서 한 편에 단행본으로 묶어서 이렇게 시중에 냅니다. 저도 그때 아기부처라는 책을 읽었는데 꽤 의미 있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출가 이후에는
거의 일반 소설은 못 봤던 것 같아. 뭐 불교 책을 좀 당연히 볼 수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또 없었던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들어요. 그래서 일반 소설도 많이 읽어야 되겠다 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기부처는 이제 법회비도 잠깐 써놨는데요. 이 작가가 이제 초창기 때 데뷔하고 문단에 나온 이후에 한 10년 동안을 결산을 해보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작이라고 자신이 손꼽는 소설이에요. 아기부처. 내용은 아기부처를 찾는 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주인공이 이름이 선이에요. 보니까 우리 불자짐들 중에 이름도 선이가 있어요. 선이. 성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주인공 선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일러스트 미술 작가예요. 남편은 유명한 방송국의 앵커예요. 아주 인물도 훤하고.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픔이 있는 거야. 온몸이 어릴 적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자국이 많아요. 당연히 이제 외형적으로만 볼 때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결혼을 두 사람이 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그 남자의 어떤 동정심이 연민으로 발전해서 결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어리실 적에 입었던 화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흉터에 대한 트라우마죠. 근데 뉴스 앵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완벽주의자 성격을 갖추고 있어요. 하나하나 토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집에 들어와서 뉴스 앵커 브리핑을 할 때 조금이라도 실수한 것, 일반 시청자들은 모를지라도 자신 생각하는 실수가 있으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라 계속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감기가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칫솔질을 두 번 해요. 치약을 두 번 쓴다는 것이죠. 저도 그때 그 보고 치약을 칫솔질을 두 번 한다고 해서 한번 따라 세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제가 지금도 칫솔질 하루에 두 번 해요. 한 번은 그 히린이의 치약을 쓰고 또 한 번은 일반 치약을 써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때 제가 아기부처 소설을 읽을 때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내용인데 그거를 내가 또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이제 의미가 있어서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뭐 건너뛸 때도 있지만 그 소설에서의 어떤 느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더 하면 이 완벽자인 강박증을 안고 있는 남편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선이와 자꾸 부딪혀요. 그리고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런 그때 남편에게 새 여자가 생겨요. 그럴 즈음에서 이제 선이의 어머님이 등장을 합니다. 선이의 어머님은 풍을 맞아가지고 이제 몸이 불편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다 다시 퇴원을 하는데 그때부터 불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불화. 과거의 불화는요. 3천장의 초를 그려야만 다른 초로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 선의 주인공의 어머님은 그렇게 불화를 그리시기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서운을 세웁니다. 이 다음 생에는 불자로서로 다시 태어나서 수행자로 살고 싶다. 그리고 이 불화를 통해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업식을 녹이겠다. 정말 치열하게 불화를 그려요. 그래서 그 옆에서 선의 주인공이 볼 때 어머님이 너무 과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말을 하지만 같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본인도 불화초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어머님을 이해하게 돼요. 비로소 같이 불화를 그리면서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한 생각도 점점점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분노와 오열을 합니다. 왜? 새로 만난 여자가 이별을 선언한 거예요. 왜 이별을 선언했냐? 남편의 벗은 몸을 봤대.
화상으로 얼룩진 몸을 보고 여자가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엉엉 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주인공 선인은 깨달은 겁니다. 이 완벽주의자 강박증에 있던 남편이 얼마나 사실은 허약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은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는가를 남편을 이제 간호를 하면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기 부처의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아요. 말이 아기 부처지 꿈을 꾸면 아기 부처가 아니라 진흙 인형의 또 괴물이 나타나거든 사실은. 그런데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아기 부처의 꿈을 꾸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로 또 부연 설명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처럼 굉장히 불교적인 소설을 초창기에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장편 소설, 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런 작품들도 사실은 불교적 세계관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 소설과 한강을 주목하고 또 응원하고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잠실 교보문고에 들려서 한강의 책을 한 권씩 사세요. 사서 여러분들의 지인들이나 또는 손주들, 가족들에게 한 권씩 선물해도 좋겠다. 보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책들이 있으면,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법회에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교적인 작가이더라. 너희들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추천을 해주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머님, 우리 할머니, 우리 불자님들의 수준이 불쑥 늘어난다, 올라간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요, 이 한강 책을 가장 많이 구입한 계층이 3, 40대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가 가장 취약한 세대가 어찌 보면 3, 40대 청년 그룹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한강의 역할은 불교계의 보배입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노벨 문학상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책을 번역해서 읽고 있잖아요. 그 안에 불교적인 철학과 세계관을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훌륭한 불자 작가가 있다는 자체가 큰 감동이고 감사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중 기도를 맞이해서 우리 불자들이 정말로 신중 옹호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중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불자 창작가, 작가, 예술인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응원을 보내고 그런 역할을 할 때 앞으로 더 많은 한강의 작가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한강의 책을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에 맞서서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겨내는 인간의 수행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소설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는 뭐냐? 비폭력. 그것은 불교의 비폭력. 사전적인 의미로 단지 폭력이 아닌 것에 아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괴로운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이 이 고통이라는 현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겨내는 것, 이게 비폭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만이 우리가 폭력을 이겨내는 아름다움이다. 그것이 불교적인 자비행위고 비폭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게 이제 우리 불자의 수행자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귀한 신중기도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또 오늘 그 법회를 맞이해서 오늘 법문 주제와도 연관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작년에 그 불교진흥국이라는 영화 시사회를 한번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했어요. 했는데 그 영화를 만들었던 이제 촬영 감독님이 오늘 앞에 오셨어요. 이제 본명은 담회 불자예요.
서울 부산 안국소는 수부지님께 인연이 있고 본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거의 개봉이 마쳤나 모르겠는데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는 배우 고아성이 나오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렇다고 봐요. 그 영화를 또 촬영을 하셨고 많은 영화를 촬영하셨어요. 불경화뿐만 아니라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런 불자 예술인 창작인 작가들을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서가 인사 한번 하세요. 담임 교사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불자 작가들, 영화인들 뿐만 아니라 문학인들 많은 분들이 우리 불자들의 관심과 박수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문화전법을 읽을 수가 있죠. 우리 부처님의 교리를 훌륭한 문화전법으로 녹여내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세월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런 옹호하는 신중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귀한 신중 초하루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